사실 확인하러 왔어. 너 아침에 범인이랑 마주친 거 맞아? 왜 나한테 바로 얘기 안 했어? 아, 얘기하려고 그랬어. 하려고 했지. 한건 아니잖아. 내가 왜이 얘기를 네가 아니라 니네 회사 대표한테 들어야 돼? 사건 조사 협조를 해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야. 목격자 신변보호 요청은 했습니까? 벌써 요청해뒀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몇 시에 퇴근입니까?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데리러 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정확한 퇴근 시간이라는 게 어딨나? 그러니 고용주에게 묻는 겁니다. 언제 퇴근이냐고요. 아니, 내가 데려다 준다고. 내가 데리러 온다고. 내가 데려다 준다고. 내가 데리러 온다고. 아, 저기, 저 때문에 이러시지도 말고요. 저 괜찮거든요. 아니, 저 때문에 이렇게 막 다투고 그러는 거, 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그쪽에 데려다 주든가? 그쪽에서 하셔야죠. 아니지, 목격자 보면 경찰이 해야지. 아니요, 직원 보호는 고용주가 해야죠. 경찰 아니야? 당신한테 책임이 있어요. 경찰이 목격자 보호 해야 된다고. 직원은 당신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가 데려다 주라고 그냥. 여기 당신 회사 아니에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